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어려운 한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주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과 찾아볼 첫 번째 인사의 발언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은요. SK하이닉스 패키징 개발 부사장의 발언을 선정하셨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의 발언을 선정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일단은 이제 그 SK하이닉스를 제가 자주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도 한 번이 급락을 해서 아마 그 이 코너를 보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그 이 부사장께서 이제 세미콘 타이완이라고 해서 네. 그 대만이 사실 반도체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국가가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TSMC랑 엔비디아랑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이제 AMD의 CEO도 이제 리사수 이제 대만계 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가 되는데 그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이제 어떤 행사에서 이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SK하이닉스 이제 이강욱 부사장께서 HBM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의 이제 C랩의 임원들이 그런 멘트를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신빙성이 높다. 신뢰도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의 투자하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뭐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 했다 어디서 뭐 근거를 알 수 없는 뉴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임원들이 한 멘트는 이제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거를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가중치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욱 부사장께서 HBM이 계속 엄청나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 개발 제조 업체 대표도 역시 지금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이 3조 달러가 될 것이다. 3조 달러면 이제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1달러인 1,000원만 계산해도 3,000조, 1,300원, 3,900조에 되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의 주요 국가인 뭐 대만, 우리나라 등도 역시 이제 그런 수혜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당연히 SK하이닉스 역시 그런 3조 달러의 엄청 팽창한 거에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규모에 대한 발언을 했고 어쨌든 SK하이닉스가 HBM 국내 증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발언을 선정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급락을 했던 이유 짚어보고 그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르고 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주가 내리면 SK하이닉스 같이 주가 내려요. 그러니까 왜 떨어진지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네. 쌍둥이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윗단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고 아랫단이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차트인데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네. 있죠.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갖다 팔리는데 HBM에 뭔가 잡음이 생긴다. 엔비디아가 B100이라는 차세대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 잡음이 있다. 이러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그 잡음과 무관하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음이 생기면 떨어지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당연히 그런 노이즈가 잡음이 해소되면은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8% 떨어진 이유는 그날 이제 그 새벽에 마감해 엔비디아 주가가 9%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떨어진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같이 살펴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그날 떨어진 이유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조업 PMI가 이제 일부 이제 좀 줄었습니다. PMI라는 거는 50보다 높으면 이제 확장이고 50보다 미치면 위축이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날 ISM 제조 PMI가 50보다 미치긴 했는데 50보다 위였다가 밑으로 떨어졌으면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50보다 밑인 지표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좀 넘게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업 오늘 발표되는데 서비스 PMI가 뭐 3이 떨어졌다. 그러면 야, 이제 경기 위축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과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제조업 PMI가 어차피 50보다 미치었거든요, 계속. 50보다 미치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좀 타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 매출이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갖다가 상회하는 그 매출과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근데 문제는 매출의 성장 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폭이 둔화하고 있다면 이제 PR에 대해서 낮은 멀티플을 이렇게 매게 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둔화하고 있는 점 분명한데, 근데 매출이 둔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품이 이제 그 비백이죠. 그러니까 블랙웰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블랙웰 제품이 그때 이제 7월 달에 노이즈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블랙웰의 설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5년 1분기나 돼야 이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젠슨 왕이 얘기했죠. 1분기가 아니고 4분기에 출하할 거다. 그리고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멘트를 받아들여야 돼요. 야, 그게 아니야. 뭐, 젠슨 왕이 뭐, 둘러덮으려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호도를 하면은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4분기에는 블랙웰이 이제 출시될 것이다. 그 4분기에 출시된다면 기존의 H100과 더불어서 그 비백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쌍두마차로. 그리고 사실은 비백이 H100보다 더 비싸고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둔화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역시 더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옵션 물량이 5천억 달러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5천억 달러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옵션 물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파생 상품은 우리가 현물만 보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그 방향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파생 상품은 방향에다가 시간도 같이 맞춰야 돼요. 3개월 안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맞춰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 급상승하면 파생 상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하다. 근데 이 시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꼬리가 이제 그 개를 흔드는 웩터 도그라 현상이 엔비디아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의 공매도도 꽤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날 엔비디아가 9% 넘게 떨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이유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지오 이제 BOJ 총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일본 경제가 본궤도 올라간다면 예정대로 일본의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럼 금리가 올리면은 싼 이자로 그 나갔던 엔화를 기본했던 전세가 미국 뭐 일본 뭐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팔아야 되고, 팔았을 때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것은 이제 그 주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거는 상업용 부동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기 힘들지만은 주식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날 이제 가지오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제조 PMI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오늘 이제 서비스 PMI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해서의 전망은 좀 퇴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그 끝났을 때, 내일 아침 맞았을 때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 지표가 만약에 그 금융기관마다 이제 전망이 엇갈리긴 한데, 고용 실업률이 4.3%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18일 날, 9월 18일 날 미국 FOMC에서 이제 그 50BP를 내릴 것이다. 네. 50BP 내리면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50BP를 내렸을 때는 너무나 다급하고 경제 위축에 대한 그 다급성을 갖다가 시장에 반영한 것 때문에 오히려 50BP를 내렸을 때는 주가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내일 고용 지표가 4.3이 아니고 4.2, 실업률 4.2만 나와도 사실은 25BP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 아니고 그 경기 침체가 없이 쭉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고용 지표 주말 사이 발표되는 그 지표를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지 이유, 하락에 대한 이유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말고 동종 업계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우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 예, 예. 네. 가이던스는 월가 예상보다 조금 낮았는데, 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 브로드컴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일회성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EPS가 좀 떨어졌어요. EPS가 순손실 나왔는데 그건 뭐 일회성 비용이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면 불우득감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하게 여겨질 회사가 이제 델입니다. 델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아마 모니터로 델 모니터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델이 모니터 PC도 만들지만 동시에 당연히 이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차지하는 AI 서버가 상당히 있는데 AI 서버가 지난 분기 대비 2배가 이상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AI에 대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그 온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델이 그 정도로 잘 나왔으니까 사실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지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표라고 하면 이제 뭐 산업 지표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목들도 AI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AI 때문에 매출 올라간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종업계 동향 역시나 체크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AI 생태계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코멘트를 통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요 인사의 코멘트도 확인해 보시죠. 세계 2등 자동차 업체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폭스바겐 그룹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비용 절감에 나설 만큼 어려운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세계 2위인데 1위는 도요타입니다. 그 2위가 폭스바겐이고 3위가 현대기아차 완성차인데 그 토요타가 1위를 줄지하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토요타가 전기차 전동화에 대한 대비가 늦었어요. 늦었다 보는데 사실 전기차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전기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면 토요타이기 때문에 토요타의 이제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다른 독일차에 비해서는 전동화, 전기차를 변환하는 과정을 갖다가 순조롭게 밟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 멘트에는 없지만은 그곳에 있는 노조와의 갈등, 지역 경제의 갈등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CEO가 나 이렇게 하면은 공장 폐쇄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언퍼를 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공장을 폐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독일 정부도 급하죠. 만약에 공장을 폐쇄하였다면 일자리가 없어진 거고 독일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폭스바겐이 공장을 갖다 폐쇄하게 또 하는 근거가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독일에서 작년 12월에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서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견주어 봤을 때 보조금 없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는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전기차를 바라봐야 되고 또 유럽의 또 다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밀물듯이 진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값싸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2020년에 9.2%인데 지금 21.7%로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이건 아까 봤을 때 단순한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경쟁력이 엇비슷한데 인건비가 낮다. 그러면 사실 마진도 많이 나고 가격도 낮출 수가 있죠. 그런 상품에서는 비교 대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또 판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동화를 빨리 했는데 중국 전기차 밀려오고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고 나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내가 공장 문 닫겠다. 이런 멘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부상을 하면서 다른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이브리드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인가 이제 나온 현대차의 이제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은 전기차는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 차종에 따라서 거의 뭐 100% 가까이, 90% 가까이 미국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차만
보조금 없는 전기차를 사실 사기는 쉽지 않다. 아. 그럼 내연기관차 사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왕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걸 발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차의 제네시스, 최고가의 럭셔리 그 차종까지 모두 다 하이브리드를 깔겠다 얘기했어요. 이건 아주 시장이 민첩하게 반응한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차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난 전기차가 좋아, 전기차가 좋아, 전기차 앞으로 대세가 될 거잖아. 시장 그렇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기차 확산 속도가 늦어지면 2차 전지 기업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는 발빠르게 대응했는데 네. 현대차보다 또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업종인데 맞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이죠. LG 엔솔, 삼성 SDI 관련된 또 많은 부품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품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LG 엔솔만 하더라도 그 미국에 있는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예요. 네. 적자라는 걸 사실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이제 미국 대선이 결정을 났을 때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IRA를 그대로 진행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뒤집을 것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업체 날벼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판에 굳이 전기차 업종에다가 2차 전지 업종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럼 전기차 자체가 조금 소외되고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네. 근본적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와는 입장이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큰 구조에서 전기차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구 온난화 자체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해리스는 민주당은 지구 온난화 인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는 나는 인정할 수 없고 근데 미국의 완성차는 그 경쟁력을 갖다 유지하려면 이제 부품 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내연기관차 팔아야 된다.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둘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